안녕하세요. 정아예요. 오늘은 오빠의 뜻이 영어로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게요. 오빠는 나이가 어린 여성이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. 따라서 여자 형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 형제를 부를 때 오빠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남자 형제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 형제를 부를 때 이 말을 쓰지 않고 형이라고 부릅니다. 여성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에도 오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가장 흔한 예로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예요. 여러분은 혹시 한글로 오빠를 읽을 줄 아시나요? 단 90분 만에 한글을 배우기 위한 무료 가이드를 90daykorean.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식사하시기 전에 한국어를 읽어보세요. 그럼 안녕!